최규호 전 전북 교육감이 8년 만에 열린 자신의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. 최 전 교육감은 오늘 오전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지난 2007년과 2008년 세 차례에 걸쳐 3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. 검찰은 주민등록법 위반 등 최 전 교육감이 도피 과정에서 저지른 죄에 대해서도 다음 주 추가 기소할 방침입니다.